안녕하세요. 셀코TV 서재걸의 그린병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귀여우시죠? 저만 보면 너무 힘들어하실까봐 귀여운 인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준비했냐? 뭐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를 제손 위에다 올렸거든요. 얘를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예. 이 인형이 움직였나요? 제 손이 움직였나요? 제 손이 움직여서 이 인형이 움직이게 됐죠. 얘는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죠?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것이 움직여야 산다. 그 이것은 바로 횡격막입니다. 호흡하고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폐하고 심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심장에 문제 있어서 환자분들 뭐 협심증이 있어서 왔다. 그리고 폐는 항상 좋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병원을 이제 오시고 찾아오시면 이제 그걸 물어보세요. 폐에 좋은 게 뭐냐? 심장에 좋은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 말도 맞은데 저는 바로 이 설명을 드려요. 심장하고 폐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횡격막이 움직여야 돼. 횡격막. 예. 그러면 횡격막 잘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횡격막을 잘 움직이고 있느냐를 꼭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의자에 딱 앉는 순간 자세를 보거든요. 자세가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은 횡격막을 거의 쓰질 않는다는 사람이에요. 자세를 이렇게 펴고 있는 사람들이 횡격막을 잘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장 질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때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그랬더니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똑바로 앉으라 그러니까 뭐 명령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말은 똑바로 앉아서 횡격막 지금 좀 사용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폐는 횡격막이 움직여야 폐가 잘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횡격막이 움직여야 위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횡격막 위아래가 전부 다 횡격막이랑 상관이 있어요, 장기들이. 그래서 장기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있는 근육, 그게 바로 횡격막이거든. 그래서 횡격막 잘 움직이는 법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많은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가 태어날 때 100일 전까지는 이렇게 고개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정확하게 요 구부러지는 그 굴곡이 형성되는 게 10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보면 사람 머리가 있으면 이 목이 이렇게 C자 컵으로 구부러져서 완성되는 게 100일 전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흉추라고 가슴뼈 뒤에 있는 여기 척추는 붙어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에 굴곡이 완성이 돼서 태어나거든요. 갈비뼈로 사람 이제 눈이 있고 예, 코가 있고 이제 입이 있으니까 네. 자, 근데 고정 안된 데는 갈비뼈 끝나는 곳하고 골반뼈 사이. 그래서 경추가 아직 형성 안 돼서 태어나고 요추가 형성이 되지 않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골반은 고정이 돼 있죠. 엉덩이로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리 나오고 그다음에 엉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추가 100일 만에 완성, 허리는 요추는 1년 만에 완성. 그래서 두번 잔치한다고 말씀드렸죠.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는 이유는 굴곡 만곡 잔치예요. 아, 너 이제 만곡 완성됐구나. 사람이 됐구나. 척추 쓸만하게 됐구나. 그래서 100일 지나면 목을 좀 가누고 돌이 지나면 서거나 걷기 시작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곡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가 바로 횡격막과의 관계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앞모습이 있고 우리 뒷모습이 있죠. 예. 그러면 앞과 뒤에 속으로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 그죠?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앞과 뒤를 연결하는 횡격막.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뒤를 움직임을 크게 하려면 횡격막이 자유로워야지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등에 문제가 있으면 앞이 못 올라가요. 네. 그쵸. 그리고 앞이 늘 숙여져 있고 경직되어 있으면 뒤가 안 움직여요. 내가 늘 등을 구부리고 있어서 호흡이 안된 건데, 횡격막이 안 움직여서. 근데 허리를 보러 가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요 우리 몸에 가로지르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근육은 횡격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횡격막이 왜 중요하냐면 위에는 폐심장 떠받치고 있고 아래는 위, 장 이런 것들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도 자극을 주고 폐심장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횡격막의 건강이 결국은 폐 문제 있는 사람, 심장 문제 있는 사람, 위 문제 있는 사람, 장 문제 있는 사람 모두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자니까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날이 없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구부러져 있다가 그냥 쓰러져서 누워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호흡을 많이 못 해요. 이렇게밖에 호흡을 못 해요. 그럼 폐도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죠. 근데 내가 이런 호흡을 한다면 폐심장도 훨씬 잘 움직이게 되고 앞에 있는 몸,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이 등, 허리, 이 연결이 횡격막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사람 그림 보면은 앞에 여기 붙어서 뒤에 요추 1번에 붙어 있는 이 횡격막 있잖아요. 예. 앞과 뒤를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 움직이는 거. 이 횡격막을 잘 활용하는 것이 모든 장기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면 어떤 몸이겠어요? 보기 좋은 몸일까요? 쓰기 좋은 몸일까요? 이게 이제 정답이 하나라면 쓰기 좋은 몸이 맞고, 저는 보기도 좋은데 쓰기도 좋은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부정한데 엄청나게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왕이면 잘 펴서 보기에도 좋은데 그 근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쓰기에도 좋은 몸. 이두 가지를 다 겸비한 몸을 만드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서 횡격막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결을 예가하고, 앞뒤를 연결하는 것도 횡격막, 위아래를 연결하는 것도 결국 횡격막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횡격막을 잘 이용하고 단련시키는 것이 여러 건강, 여러 장기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